1SD 주행장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SD 주행장치는 조향을 하나만 가지는 타입의 AGV의 기구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학은 기본적으로 리지드 캐스터와 고정 캐스터와 그리고 주행장치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세팅들은 차량의 크기나 이런 위치, 키네마틱스적인 수치들은 값이 늘 바뀌기 때문에 설정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퍼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터의 특성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SD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런 1SD는 보통 이런 포크 타입의 AGV에 가장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크 타입으로 컨투어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GV를 주행시켜 보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러한 AGV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크 방향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포크 방향을 지게차에서는 포크 방향을 후진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 구동부가 있는 쪽으로 주행하는 것을 전진 방향, 즉 포크 반대 방향은 전진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SD는 전진, 후진 주행도 가능하고 제자리 회전도 가능한데요. 이런 1SD는 기본적으로 키네마틱스가 전진 방향과 후진 방향의 제어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탈선을 좀 많이 나게 해서 다음과 같이 많이 나게 해서 주행시켜 보면 구동부 방향으로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지므로 직진들을 빨리 맞추어 안전적으로 주행이 가능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크 방향으로 주행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탈선을 조금만 주더라도 차가 많이 휘청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휘청거리는 제어는 키네마틱스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조향이 엄청 많이 돌아서 주행을 해야지 앞에 포크 쪽에 그 포인트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러한 차체의 떨림을 최소화해서 정밀도를 맞추는 기술이 1SD에서는 최적화 기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1ST 키네마틱스는 포크 반대 방향인 전진 방향으로 주행을 해서 후진 방향으로 여기서 그거 로딩을 하기 위해서 보내보면 이러한 방향은 포크 반대 방향으로 주행을 해서 주로 주행을 하고요. 그리고 포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리 회전이나 커브 등을 이용해서 직진도를 다음과 같이 딱 맞춘 다음에 직진도를 거의 다 맞춘 다음에 쑥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돌리겠습니다. 빨리 돌려서 로딩을 해보면 현재 포크와 물건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 것을 정밀도와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SD는 최대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은 구동부와 제어원점 사이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제자리 회전을 했을 시에는 운행 그 간섭이 많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간섭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데이터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전에 여기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 AGV가 여기서 제자리 회전하고 들어갈 때 다음과 같은 위치에 AGV들이 존재하면 충돌이 난다라는 데이터인데요. 이것처럼 이게 여러 대의 AGV가 움직일 때 제자리 회전을 하게 되면 영역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운행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지기차 타입은 제자리 회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제자리 회전이 가장 좋기는 한데 드물고요. 다음과 같이 커브 형태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과 같이 커브로 주행할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브로 주행하더라도 이렇게 조향 쪽이 멀리 떨어져서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경로상에서. 그리고 포크가 이
커브에 맞춰서 지금 이 빨간색 커브거든요. 이 커브에 맞춰서 주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방금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커브를 돌면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폭구 방향에서는 이게 차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직진도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구동부에서 제어원점의 두 배의 길이는 무조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지그차 타입의 ACB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1SD 주행장치를 가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AGV는 이게 보통 다른 분들은 정지정밀도, 이게 지금 정지정밀도가 거의 완벽하죠. 정지정밀도가 거의 완벽한데 이 정지정밀도만 신경 쓰시는데 정지정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도제어입니다. 각도정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AGV를 커브를 통해서 직진을 주행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AGV가 뭐 가감속을 통해서 AGV가 갑니다. 이때 보시면은 포크 방향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처럼 차가 쭉갈때 구동부와 포크 제어원점이 다시 직진도를 맞추는 이 제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1SD 기구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구학 특성상 기구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멀리 가서 직진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직진도를 맞출 때는 구동부에서 제어원점의 2.5배의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일반적인 제어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SD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1SD의 단점, 뭐 장점도 있죠. 장점들이 많지만 실제 뭐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지게차 타입의 이런 지게차 타입의 ACB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SD 타입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실제로 저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ACB는 보통 2SD를 사용합니다. 그 2SD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